피아 카펫의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이신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이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라는 뜻의 곡인데요. 네, 이제 이 곡이 영화 엔리코 4세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곡인데요. 엔리코 4세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한 부유한 귀족이 앞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부유한 귀족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한 채 타인이 형성한 틀 안에서 어리석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곡 설명을 드려도 집에 가서 아, 이 곡이 이런 곡이었다 하고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정하시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약간 색다른 느낌, 색다른 방법으로 이 곡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거죠? 네. 네? 한 분밖에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걸 거예요. 최면을 걸 거예요. 갑자기 무슨 최면을 거냐,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부터 들을 곡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몸과 마음을 편안히 릴렉스 하시고 자 다들 릴렉스 하시고 심호흡을 한 번씩 해볼게요. 자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좀 더 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릴렉스가 된 지금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은 자 모두들 눈을 살포시 감아주세요. 살짝 네 다들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 자 네 세 번째 줄 네 눈 감아주세요. 자 이제부터 저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거예요.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야 눈 감아주세요. 자 저는 지금 정말 진지합니다. 자 눈을 감아주시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굉장히 소중하게 자라나온 외동 아들 딸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외동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뭔가 마음속 깊이 뭔가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 부모님의 간섭과 억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금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부모님의 자, 다시 눈을 감아주시고 네. 네. 아, 제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여느 때처럼 집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쓸쓸히 혼자서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부모님 몰래 지금 집을 나가야겠다 해서 부모님 몰래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 부모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응?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응? 여기 커서 뭐가 되려 그래? 그러자 이제 옆에서 어머니가 더 얄밉게 꾸짖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애 낳아가지고 미역국도 먹고 아이고 진짜 속상해 죽겠어. 참. 이렇게 해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고 우라통이 터져서 이제 집 밖을 뛰쳐나가버렸어요. 집 밖을 뛰쳐나가서 자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집 밖을 뛰쳐나가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처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걷던 중에 앞을 딱 봤는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필하모니아 홀. 자 건물을 들어와서 뭐 할 것도 없네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아주 잘생긴 미남 세 명과 아주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수피 아파르텐? 아, 이름은 되게 구린데 비주얼은 괜찮네. 한번 공짜니까 한번 드러나보지 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관객석에 앉아계신 겁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앉아계셨습니다. 앉아서 오셨는데 자, 제가 이제 원래 눈 감고 들으셔야 돼. 다 눈을 뜨셔가지고 지금만 잠깐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와 답답한 마음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